고맙습니다. 네, 생각보다 좀 낫죠. 네. 저 24기 최현묵이고 이제 일단 이번 성경은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으로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. 여러분들의 기도로 모든 것이 너무 다 새 것이 되어가지고 호텔도 새 거, 공항도 새 거 막 이렇게 돼가지고 선교사님이랑 다들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정말 즐거운 선교를 다녀왔고요. 그래서 이번 선교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으이그, 기도 적당히 좀 해주지. 감사하게. 네. 그거. 이제 선교사님을 가서 이제 처음 뵀는데 반갑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조금 더 반가웠던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사님 그 네팔어 아실 거예요. 뭐 너따블레 너서띨레 뭐 어추 막 이러면서 되게 한국어 같은 그 네팔어를 하시는데 그걸 오랜만에 들으니까는 이제 제가 더욱 용기가 생기더라고요. 제가 이제 그림에다가 이제 영어 적고 네팔어 적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한국말로 이제 네팔어도 적어놓고 해서 이제 거의 뭐 완벽하게 이제 아, 딴 사람은 힘들어도 아 나는 수업할 수 있어 막 이런 느낌으로 수업을 굉장히 이제 사진이랑 해서 단단하게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거기 간 이제 첫날부터 갑자기 곡이 바뀌더니 그 다음에 막 그 기타는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번역기도 준비해가는데 번역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TS 다이너마이트 이제 악보로 해가지고 또 그것도 준비해가는데 BTS를 몰라요. 또 잘 몰라요. 워낙에 그게 정글 속이다 보니까 그래갖고 시작 첫날부터 이제 팔다리 다 잘리고 들어가는 기분으로 들어갔는데 아 여기에서 이제 그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지난 선교 때 네팔 선교 때 이제 굉장히 은혜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. 그 친구가 이제 그 성판에다 이제 힘든 일을 적고 이제 빡 부수고 이제 그때 그 희연 누나가 그 청년 캠프에 같이 있었는데 기도를 해줬대요.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갑자기 십자가 빛이 보여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돼가지고 그리고 기타 연습을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저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. 그래서 팔다리 다 잘렸는데 걔가 기타를 좀 치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아르켜 하면은 걔가 알아서 다 아르켜주고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손만 봐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했는데 둘째 날엔 더 심해진 게 이제 기타가 모자랐어요. 모자랐다 보니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치는데 이제 공부를 좀 해온 친구들이랑 이제 번갈아 가면서 치니까 자기들끼리 또 손 잡아줬던 거 제가 했던 것까지 해줘가지고 저 뭐 이거나 두드리면서 거의 뭐 이제 던져주고 이제 구경만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친구가 너무 열정적으로 알려줘가지고 제가 물 떠다주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거저먹은 성교였다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하단 말이 100번 해도 모자라요.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게 제가 되게 그 성교 가기 전에 그 교재랑 이제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되게 좀 두통 속에서 이제 머리 아프고 이랬는데 마음 좀 편안하게 먹을 걸 기도나 새벽 기도나 잘 나와서 기도나 더 할 걸 기도가 남는 거구나 이러면서 되게 감사와 그런 후회들이 이제 같이 남는 성교였고 진짜 그 제일 또 은혜로웠던 게 가기 전에 있었었는데 애들이 도레미를 모른다고 하니까 이거 알려준 게 너무 생각이 안 나고 어려운 거예요. 나 어떻게 배웠지 하는데 도저히 생각 안 났는데 갑자기 희연 누나가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너무 식히고 그 교재 내용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되게 아 이게 기도빨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신호를 줬는데 내가 못 봤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사실 그 선교 다닐라고 이제
사장을 해야겠다. 더 마음 편히 선교를 다니고 싶다. 이래가지고 이제 녹음실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열심히 준비하다가 이제 목사님 연락받고 이제 갈래 해서 그때 잠깐 아, 나 사업해야 되는데 하고서 2초 고민을 하고 네 갈게요 하고 했던 게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준 선교사님과 그 네팔 지난 선교와 이런 것들로 이제 함께 만들어준 은혜로운 선교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네팔에 정말 이제 비전과 꿈이 있으신 선교사님 초대에 감사했고 그 다음에 상상도 못하게 어려웠던 도레미 수업과 그 피아노 수업으로 고생해준 그 와중에 또 저 간간히 도와주러 오신 네 희연 누나랑 그 다음에 김한성 목사님도 드럼 수업이랑 이제 그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. 설교 준비까지 두 개를 같이 하시는데 그러고서 이제 간간히 도와주러 또 오시고 가겐드라 목사님은 또 그가 딴 일 다 그 내팽개치고 저희들이 이제 통역 도와주러 오시고 그런 것들이 다 너무 기도로 준비가 돼가지고 너무 이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선교 됐었습니다. 정말 모두 기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선교로 뿌렸던 씨앗이 이렇게 저한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다음부터 이제 또 선교 역시 빠지면 안 되고 참 은혜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선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